남성 듀오 유엔 출신 연기자 김정훈이 서울대를 자퇴.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정훈은 이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의 구준엽, 김종민, 손나은과 함께 출연했습니다. 김정훈은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다닌 엄친아로도 유명한데요. 과거 가수 활동을 하던 중 서울대를 자퇴한 사실을 밝혀 그 이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구라가 자퇴한 이유에 대해 묻자 김정훈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다. 이제 명확하게 말을 하겠다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엔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던 김정훈은 중간고사를 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김정훈은 교수를 찾아가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정훈의 질문에 교수가 한 대답은 이것도 사람 목숨과 관련되는 일인데 대충 해서 되겠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였습니다. 교수는 이어 너 멋있게 자퇴할래? 아니면 나중에 제적 당할래? 라고 물었고 김정훈은 바로 자퇴서를 썼다고 합니다. 김정훈은 그래서 나는 치과에 대해 잘 모른다 며 치대 동기 104명이었다. 그중 103명이 치과 의사다. 그 외에 후배 등 지인의 치과 의사가 많다. 그것뿐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998년 서울대 치의학과를 중퇴한 김정훈은 이후 20년 중앙대학교에 진학해 연극학 학사를 수료했습니다. 김정훈은 2000년 유엔으로 데뷔해 선물, 평생 파도 등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05년 5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해체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 궁, 로맨스가 필요해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자신만의 간단한 수식을 활용해 답을 제시해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학창시절 IQ는 146이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정훈은 서울대 치의학과라는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퇴를 했다고 한다. 그는 라디오 스타에서 MC 김구라에게 서울대 치대를 따 니다 자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확실하게 대답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김정훈은 치대를 다닐 당시 활동을 하니까 너무 바빴다. 그때 교수님을 찾아가서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것도 사람 목숨과 관련되는 일인데 대충 해서 되겠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교수님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어 너 멋있게 자퇴할래? 아니면 나중에 제적당할래? 라고 묻는 교수님의 말에 바로 자퇴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훈은 TV 조선연예의 맛에서 김진아를 향한 달
다른 고백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가 있다. 김정훈과 김진아 두 사람은 계약연애 중이었는데 김정훈이 계약이 끝날 무렵 친구들 오면 남자친구라고 해라며 심쿵 고백을 날렸다. 김진아는 뭐라고요? 라며 재차 물었고 김정훈은 그렇게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돌직구를 날렸다. 김진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 후회 안 해요? 라고 물었고 김정훈은 후회할 거면 얘기 안 했지라며 설렘 가득한 대답을 전했다. 그룹류인 출신 배우 김정훈이 MBC 저녁 1일 드라마 다시 시작해 가제에 출연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이다. 김정훈 측 관계자는 5일 오선에 다시 시작해에 출연 제의를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0년 그룹 UN으로 데뷔한 그는 5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다 2006년 드라마 궁을 시작으로 본격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 이후 마녀 유이, 로맨스가 필요해, 바보 엄마 그, 여해신화, 마녀의 성 등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드러내왔다. 이 드라마는 개과천선, 보고 싶다 등의 연출을 맡은 MBC 박재범 PD와 모두 다 김치, 사랑했나봐 등을 집필한 원영욱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최고의 연인 후속으로 5월께 방송될 예정이다. 듀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1987 듀오 2호 공감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1992 듀오 미스터 2의 하얀 겨울 1993 김원준 3 9 레이너 없는 동안 1994 이베에너 그럴 때면 1998 김정훈이 2년 만에 발표한 리메이크 미니앨범 수록곡들이 다 김정훈은 가수이기 이전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리메이크하고 싶었다면서 작년 말부터 준비한 것인데 90년대 문화를 재조명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됐다고 밝혔다. 저희 또래에게는 향수를 일으킬 만한 곡들인 동시에 어린 친구들의 감성과도 격차가 크지 않을 곡들입니다. 타 이틀곡은 발라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다. 2호 공감 멤버였던 이승환 선배님을 너무 좋아한다면서 순수하고 예쁜 노래인데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 며 눈을 반짝였다. 가시나무는 시인과 촌장의 하덕교 54를 직접 찾아가 리메이크를 허락받은 곡이다. 저도 조성모 선배님을 통해 알게 된 노래인데 대중가 요가 이럴 수 있나라는 충격을 받은 곡이에요. 종교적이기도 하고 심리적이면서 자아를 성찰하는 아픔과 슬픔이 어우러진 점이 인상적이었죠. 하덕규 선배님에게 마치 결혼 승낙 받으러 가듯 데리고 온 곡인데 리메이크를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 TA과 재학 중이던 2000년 듀오 UN을
1990년대로 데뷔한 김정우는 1990년대에는 가수의 꿈이 없었다. 그저 노래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때를 떠올리면 아련하기만 한다. 1990년대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대중문화가 풍성하던 시절이죠. 요즘 문화도 좋지만 그래서 재조명되는 것 같아요. 유엔 활동을 할 때 모체가 됐던 감성도 그 시대였죠. 하하하.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한 배경에 대해서는 비슷한 세대들이 공감할 뿐더러 다른 세대들이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류 스타이기도 한 김정은의 이 같은 감수성으로 일본과 중국에서도 통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리메이크 곡이 수록된 앨범을 선보인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다른 감성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에스지 워너비처럼 폭발적인 가창력이나 아이돌 같이 현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신승훈, 이승환 선배님들의 감성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2002년 청춘 시트콤 오렌지로 연기자로도 나선 김정훈은 2000년대 중반 치의학을 접고 중앙대 연극학과로 옮겼다. 이후 MBC TV 군과 SBS TV 마녀 유이, TVN 로맨스가 필요해 등을 통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금년 상반기에는 뮤지컬 캐치미 이프 유캔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기도 했다.